푸르른 들판의 곡식들이 점차 알곡으로 물어익어가는 가을. 충남 아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의 물꼬를 튼 윤치호 선생의 고향으로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그의 헌신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윤치호 선생을 통해 당대의 명문가 집안이었던 해평 윤씨 일가에 떨어진 곰의 씨앗은 집안을 넘어 지역을, 또 지역을 넘어 나라를 변화시키게 됐는데요. 오늘은 같은 해평 윤씨 집안의 일원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삶과 신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리가 윤치호 선생하고 윤보선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집성촌, 또 네. 그렇게 그런 곳이었다면은 이 근처에 그러면 남아 있는 뭐 생가라든가 나머지 그런 유적지 성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이제 마을이 이제 사실 저쪽 뒤쪽으로 있어요. 아, 여기가 초입인가봐요. 여기가 이제 언덕이고 어떻게 보면 뒤쪽? 남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마을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저 뒤쪽에 가면 이제 그 해평윤 씨의 그 집성촌이 이제 있죠. 한번 가볼까 봐요. 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생가를 향해 옮기는 발걸음. 시대를 주름잡았던 명문가이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인 만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딱 봐도 진짜 대감님의 집 문처럼 딱. 여기 이제 윤보선 대통령 집이에요. 집이라도 사실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 여기서 진짜요? 생가고 서울의 북촌에 있는 윤보선 대통령 생가라는 건 사실 거기는 태어나서 거기를 유학을 한 거지. 아. 유학 가서 살던 집. 윤보선 대통령 호가 아산이었나 봐요. 아니, 해위. 해위요? 근데 왜 여기에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각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산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걸 띄어쓰기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산에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아산에 있는 그냥 윤보선 대통령 생각 그러면 돼야 되는데 네. 서울에도 이제 윤보선 대통령 생각 검색하면 서울 거 뜬다고. 아, 서울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산에 있는 거고 저기는 서울에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 예. 근데 사실은 좀 혼동스럽지. 들어가 볼까 봐요. 네. 꽤 큰데. 와, 아이고, 공사네. 안채를 못 보는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사랑채예요. 사랑채. 이거 사랑채인데, 아, 사실은 이 건물 자체로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 아 그러니까, 대대로 살던 집이 아니었나 보다. 다시 나보다. 이것은 후에 다시 지은 거야. 아. 그러니까 안채가 1920년인가 지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한 3, 4년 후에. 조금. 네, 조금 후에 사랑채는 따로 또 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 입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네. 조선시대의 양반 가옥의 아주 전형이에요. 아, 이게. 이 구조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네. 그래서, 한옥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어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면 귀한 민속 자료예요. 그렇죠.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 가옥의 구조나 그다음에 생활 환경, 그다음에 안채의 위치나 사랑채의 위치. 재밌어요. 이거 다 돌아 들어가서 보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네.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이 상황이. 아. 이건 다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던 곳이고 문간방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집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당대의 위용이 느껴지는 생가의 입구와 건물은 전통 한옥 기법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상류 주택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태어난 윤보선 전 대통령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분은 대통령으로서만 그냥 제가 알고 있었지, 아, 이분이 어떤 신앙이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윤보선 대통령으로만 이제 정치인으로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따가 이제 묘소에도 가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아버님이 이 사실은 안동교회, 서울 안동교회 북촌에 있는 예. 서울 안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또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으셨네요.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은 정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정치인의 모습만 이제 보였는데 공덕기 여사가 네.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그 공덕기 여사가 윤보선 대통령이 사실은 별세하신 이후에 통합 측 여전도 총회장을 하면서 그 전국 그 저희 여전도회를 이끌면서 저희 여장부로서의 역할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 그런 또 역할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이 윤보선 대통령 자신이 철저한 신앙 위해서 어쨌든 나라를 걱정했고 우리 사회를 걱정했고 우리 민족을 걱정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 북촌에 있는 안동 장로교회를 통해서 윤보선 대통령 일가가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독특한 분이셔요. 근데 사실은 그 시대 1930년대에 에딘버러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유학을.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을 갔고 전공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이요? 그 시대에 고고학을 전공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경영이나 그러니까 뭔가 정치나 뭐나 했었을 텐데 이분의 전공이 고고학이라고. 독특하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에딘버러로 유학을 갔을까? 영국으로. 사실 그건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하기에는 이제 윤치호 선생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죠. 미리 갔다 왔으니까 너도 한번 가봐라. 윤치호 선생은 일단 세계를 봤고, 그렇죠. 세계를 봤고, 특별히 지금도 사실은 미국의 백인 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말하지만 영국 얘기하면 깨갱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더 왔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카한테는 미국보다 영국이 좋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을 거고, 또 영국 하면 그래도 영국의 본거지는 에딘버러야, 뭐 이런 또 얘기가 됐겠지.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유학이 추천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추측은 하죠.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고고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다고요. 근데 사실 그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 그 시대 식민지 시대 고고학을 얻어서 뭐. 그러나 그분이 어쨌든 영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식견을 가지신 분으로서 돌아와서 다양한 측면에 이분이 그 공직의 역사는 다양하잖아요. 어떤 한 분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정치에 입문을 했고 그 나라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든 간에 대통령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역할을 감당한 거죠. 사실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 어려울 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을 하셨고 그 이후에 사실 계속 또 출마도 하셨고 계속 의원직도 계속 뭐 이런 과정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못 하시는 분이 되죠. 근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대립 각 속에 나름의 역할을 하셔요.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하시지 않았을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직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최고 직권을 이제 그 이후에 유지는 못했지만은 한국 정치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극단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막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일찍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남다른 싹을 보였던 윤보선 전 대통령. 영국 유학생을 마친 그는 광복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장, 상공무 장관을 역임하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까요. 네. 아니었고, 또 부인이신 그 공덕기 여사가 나름의 활동을, 공덕기 여사는 여장부예요. 여장부인데 이제 남편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었으니까 안 보였죠. 철저하게 안 보이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별세하신 다음에는 자기 일을 했죠. 여장부로서 그동안에 잠재했던 그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소위 끼를 드러내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한국의 그 여성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죠. 그러한 윤보선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안에 못 들어가 보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러네요. 조선 시대의 그 선비의 가정 그 정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인들의 활동 어떤 그 행동 반경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제 사실 사랑채가 안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안채하고 사랑채가 밖에 막혀 있다고. 그러네요. 뚫려 있질 않아.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거하는 그 공간이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안채가 안 보이잖아요. 네. 안채를 들어가는 길 자체가 그렇게 한번 막혀 있는, 한편 막힌다고, 꺾여진다고. 그만큼 바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화장실도 따로 나간다. 저 안에서 쪽문이 있어요. 별도로 나가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바깥에 화장실. 그래서 그 어떤 신분 사회, 조선의 신분 사회의 어떤 그 주거 공간의 구조도, 이 사랑채라는 것은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 기거하는 공간이 그 때문에 손님 맞는 것도 그 때문에 반드시 높아요. 반층이 높다고. 안채가 이 기준이라고 하면 그보다 높다고. 반드시 높여주죠. 그런 어떤 주거 양식이랄까요? 네,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랑채 안에는 윤보선 대통령의 그 소위 유물, 예, 전시되어 있어요. 태평 윤 씨 일가의 신앙리 정착에서부터 윤보선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롯한 각종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사랑채. 시대를 이끈 주역이자 믿음 안에서 자란 한 신앙인으로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일생을 찬찬히 눈에 담아봅니다. 그리고 이어 옮긴 발걸음, 이곳에도 그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여기가 아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치호 선생님하고 윤보선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그 일가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 일가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그 일가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지역에서는 뭐 절대적인 그 어떤 그 세도가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흥렬하고 윤영렬, 네.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윤흥렬이고, 네. 그 윤보선 대통령 계열의 할아버지가, 윤보선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제 그 형제인 윤영렬이거든요. 네. 윤웅렬은 국방부 장관을 했다고 하면, 네. 윤영렬은 사실 정이품 무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였죠. 이품이 높은 거죠, 진짜? 정이품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했고 국가적으로도 큰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그 두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혹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곳에 많은 송도비, 공도비 이런 비석들을 세웠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이 지역에는 이분들의 어떤 그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실은 저기 평택. 진짜 넓게. 그럼요. 저 평택 밑에 지금 미군 기지가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팽성읍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팽성, 윤영렬의 무덤이 팽성에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아산까지의 이 지역에 이 그분들의 그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없죠. 그래서 많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비석들을 곳곳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이제 도시 계획이 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비석, 그 감사한 비석을 세웠던 마을의 어떤 그 주변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비석을 어떻게 치워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약간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감사해서 세웠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제 별채 돌아가시고 그쵸? 이제 후손들이 사는데 이게 뭐냐 이게 누구네 비석이 뭐 이렇게 된 이렇게 이런 좀 상황이 되니까 그 비석들을 사실은 모아서 여기는 그 윤옥렬, 윤영렬, 그다음에 윤치호 선생의 송도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송도비들 지역에 있었던 것이 흩어졌던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이 비각은 윤영렬의 비각이었어요. 윤영렬의 비각이었는데 45번 국도인가요? 45번 국도가 조금 했을 때 이 국도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도가 이제 넓어지면서 이 비각도 헐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이 비각이 이제 이 선산 쪽으로 옮겨오면서 네. 다른 비석들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모아놨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찾아왔지만 이 지역민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떠나서 이분들이 남겨줬던 자신들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영세불망비라든지 송도비라든지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세웠던 비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국도변에 있었던 비각인데 이제 옮겨왔고 네.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것이 글씨예요. 한판의 글씨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이제 동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경천에 있는 동산인데 동산이 바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의 그 호예요. 네. 동산인데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 아버지의 친필이고 네. 왼쪽은 그러니까 국태민안이라고 써 있는 건데 네. 이것은 해위가 윤보선 대통령의 호예요. 아. 그래서 이것은 윤보선 대통령의 친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의 글씨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크게 영향을 미쳤던 내지는 그 일가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그 의미 있는 글씨 윤치소 장로의 그 친필과 그다음에 해외 윤보선 대통령의 친필을 여기서 이제 대할 수 있는 것이 부자의 글씨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네.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족 묘역 앞에 자리하고 있는 동천리 비석궁. 이곳에는 윤영렬의 영세불망비 2기를 비롯해 윤치소의 구율불망비와 자해불망비 등 총 6기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비석을 보호하는 비각에는 윤치소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경천효친, 국태민안이라는 현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해평윤씨 일가. 그 업적을 기리는 비석궁 뒤로는 해평윤씨의 선산이 위치해 있는데요. 보통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윤보선 전 대통령의 묘역은 이례적으로 선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비석 모아놓은 데서 계단하고 길을 따라서 한 5분, 10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맨 위에 네.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묘가 이렇게 있네요. 와.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묘지에 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게 단순히 예전에 그냥 아 묘지구나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계셨던 이곳을 봤을 때 그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되니까는 좀 더 마음이 좀 더 정돈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묘지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묘지의 모양이나 그다음에 형식이나 그다음 주변 환경이나 어떻게 만드는가 그다음에 묘비는 어떻게 만든가 사실은 제가 이 윤보선 대통령의 선산을 와서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묘지 가지 않은 분. 이게 이제 이번에 독특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산에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산에 모셨고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묘비를 보면 십자가였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네, 십자가. 전체적인 모양이. 네, 십자가 모양인데 사실 요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는 밑에 사실 밑에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 윤치소 장로의 무덤을 먼저 봐야 돼요. 아, 거기 또 뭐가 있나요? 그 거기에 묘비 똑같아요? 아니죠. 달라요. 다르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신자들이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우리 정서와 우리 역사적 가치관에 녹여냈는가. 그리고 어떤 변천사를 가져왔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단순히 이거 여기가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묘지야. 그리고 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묘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시대상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의식과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여기에 녹여낸 거죠. 녹여내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의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그 비석 하나에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야. 사실 이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덤을 보면 상록수가 있잖아요. 향나무라는 상록수가 있어.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옆에 보면 배롱나무가 있어요. 예. 배롱나무. 배롱나무를 무덤에 세울 있을까? 상록수를 왜 쓰게? 사실 이게 다 우리나라 유교적 정서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다른 나무 안 심고 배롱나무를 심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유교적 사고 구조 속에서 이 배롱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비의 그 어떤 선비꽃이거든요. 아. 꽃 자체가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묘소의 어떤 그 조성 형태. 형태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무덤 봉분에 호석을 지금 밑에 두는 걸 호석이라고 하는데 네. 호석 자체도 사실은 신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 조선시대에는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위치 그러니까 선산이지만은 사실 지금 아피디님도 올라오면서 왜 꼭대기에 있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선산이기 때문에 선산은 그 제 할아버지부터 이제 그 서열대로 이제 쭉 이제 묻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거꾸로 제일 꼭대기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일 후손인데 불구하고 이 선산에서 묻힌 분 중에서 제일 후대인데 제일 꼭대기로 올랐단 말이에요. 아버지보다도 지금 산으로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유교적 정세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한 게 뭐냐면 단순한 이제 어떤 그 윤보선이라는 이름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직분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게 작용했네요. 그래서 선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학렬이 낮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제일 높이 올라오는 그런 무덤의 조성. 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렇게 녹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보선 대통령의 묘비에서는 특별히 십자가를 십자가로 딱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진짜 보여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게. 모르겠죠. 네, 크리스천들은 보인다고. 이게 왜 십자가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무덤은 유교적, 무속적 정서가 담겨져 있어요. 묘비에. 네. 그러면서 기독교적이에요. 아. 그런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인, 윤보선 대통령 때 오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독교만? 오직 기독교만 드러나요. 아, 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 윤보선 대통령 선산에 오면 그 부모님들이 개종을 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조성됐던 무덤과 그 이전의 무덤과 그 다음에 후대의 무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서 정착되기까지는 그만큼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가문이 그냥 평범한 가문이 아니잖아요. 조선에서도 세도가였는데 그 세도가 가문이 개종을 했어. 이거 자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가문 안에서도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윤치소 장로의 묘비는 그 다 섞인 거야. 아, 묘비 자체가 유교와 기독교와 다 섞였어.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다음 때에 와서는 완전히 벗어내고 기독교적인
요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답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낸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죠. 진짜 그게 로마 시대 때 이투스라는 그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 표시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도 묘비지만은 누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모르지만은 아 여기는 이분이 기독교인이셨구나라는 것을 표시를 통해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 부인 공덕기 여사죠. 네. 공덕기 여사 앞에는 권사를 붙였어요. 권사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그분의 어떤 역할을 좀 더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담았네요, 진짜. 네. 해위라는 호가 뜻하듯이 바다의 갈대처럼 약해 보이지만 억센 파도에도 꺾이지 않는 지조를 갖기 원했던 윤보선 전 대통령.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역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산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의 삶과 믿음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